추석을 앞두고 그가 첫째 여동생과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. 벌써 다 해놨네. 생전에 고향을 그리워한 아버지를 고향 땅이 아닌 경기도 여주에 모셨습니다. 비가 막 오늘도 그랬잖아. 오늘도 비가 막 오다가도 여기만 도착하면 딱 비가 그쳐. 그 참 신기해. 응? 신기해. 모두 왔다 갔다 하기에 좀 힘들지 않은 곳일 것 같다.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게 된 건데 잘했어요.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이렇게 하고 여기 내 이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두 분 잘 섬기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여기 이제 확정을 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거거든. 그러니까 이거 확정한 그 다음 날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18년째니까 아직도 그리우세요? 그럼 그럼 내가 참 하염없이 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 동안을 내가 잠을 못 잤으니까 양만 떠나보내고 내 1년 동안을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송편도 아버지께 올렸습니다. 많이 쭉 그만. 오케이. 그에게 아버지는 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.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그는 길 잃은 아이처럼 방황했죠. 태산 같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18년 동안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 곁을 지켜왔습니다. 자상하지는 않으셨어요. 근데 항상 그렇게 말씀이 없으셔도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최고의 아버지인데 늘 아버지는 또 그 큰오빠에 대한 든든함, 자신감 거기에 또 아버지는 늘 힘을 얻으시고 부자간의 부모는 서로 의지를 한 것 같아요. 그렇지. 부자간의 부자 관계를 넘어